안녕하세요, 고생마입니다. 벌써 새해가 밝았네요. 신축년 새해 첫날입니다. 새해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에는 기력 한두 배씩 꼭 발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번 문제는 실전 사활, 흙이 사는 방법인데 실전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.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 흙에게는 약점이 있죠? 자, 이 약점을 지금 지키기에는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. 과연 이 약점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? 맥점이 필요하겠죠? 한번 수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한 가게 뻗어서는 끊어지는 순간에 잡힙니다. 안 되겠죠? 그러면은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이런 모양에서 맥접은 이렇게 붙이는 수, 배붙임. 이렇게 붙여서 백이 만약에 2로 둔다면은 이 막는 게 선수가 되면은 자, 이 모양은 사는 모양이 됩니다. 그래서 백도 여기서 붙였을 때는 이렇게 이을 것입니다. 그때 약점을 지켜주면 이렇게 사로 막게 돼서 자, 흙이 끊습니다. 그러면 이 수상전은 백이 요런 6으로 뻗는 맥점이 있죠? 하지만 흙은 이두 점을 희생타로 해가지고 자 이게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 젖히고요. 백이 막을 때 여기 있는 게 선수가 되면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렇죠? 자, 다시 한번요. 흙 1로 붙이면 백이 2로 이을 수밖에 없을 때 이어집니다. 그러면 백도 이거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그때 끊어서 자, 이두 점을 사석으로 해서 요구 있는 수가 선수가 된다면은 이렇게 해서 살게 됩니다. 그래서 첫 수만 찾으시면은 자 요렇게 배 붙이는 수요 수를 아시면은 이 모양에서는 살 수가 있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배 붙임으로 멋지게 사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